이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한 남자아이와 부딪힙니다. 승용차는 아이를 치고도 멈추지 못하고 5m 정도 더 달립니다.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아이를 못 본 겁니다. 이 사고로 9살 안모군은 폐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학원 건너편에 주차된 학원차를 타려고 주택가 도로를 건너다 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초중학교가 세 곳이나 있고 바로 옆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하지만 이 도로에는 그 흔한 중앙선이나 주정차 금지선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의 통행이 작고 차와 사람이 엉키기 일쑤지만 횡단보도도 과속 방지턱도 속도 제한 표시도 없습니다. 아들이 조금 안전하게 댕길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시정했으면은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학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이들이 무방비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사이로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다닙니다. 시내 한복판 도로에 세워진 학원차에 바삐 오르내리는 아이들. 불법 주정차한 학원차를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까지 펼쳐집니다. 누군가랑 같이 있다 보니까 빨리 다니는 차도 많고 난폭한 차도 많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학교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학원가는 36곳. 속도 제한이나 방지턱,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이 설치됩니다. 학원이 자치단체에 신청하거나 자치단체가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경남 지역 학원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소극적이고 학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청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옛 앞에 부서져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이 공문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따로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네요. 지난해 정부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